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제 머리 모양이 왜 이러냐. 글쎄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그 제가 쌤과 함께라는 그 뭡니까 강의 듣는 제가 학생으로 강의 듣는 프로에 나갔는데 학생 역할로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 이 머리 만져주시는 누님께서 만져주셨는데 좀 파격적이네요. 딴거 하고 오느라 좀 머리가 좀 엉망인지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오늘 중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도 비교적 따뜻했는데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제 머리는 까치집인데 매니저님 머리는 아주 깔끔하시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머리를 아버지께서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늘상 이 머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알파고 최알파고 매니저님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같은 미용실 다니냐는 좀 얘기도 아 들어가지고, 역시 네. 제 사수이다 보니까, 예 존경하는 사수이다 보니까 좀 많이 닮으려고 노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알파고 이 매니저님도 그렇고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도 그렇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 혹시 안에 로봇이 타고 계시나 말씀하실 때도 딱제 머리가 그렇게 된 것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알파고신가 생각이 좀 가끔 들곤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오늘은 좀 재밌게 아, 예,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좋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워낙 많이 밀렸던 뭐 플랫폼 기업들도 조금은 뭐 멈추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따뜻했는데 중국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 전일 미국의 증시는 좀 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들려서 비교적 중국도 따뜻한 시장을 아, 보냈다 좋은 뉴스가 정도입니다. 있습니까? 일단은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이후로 처음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좀 이머징 증시 전반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요.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도 그 온기가 전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안 달러 환율이 지난 2월 이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머징 증시에 대해서 혹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신호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상해 종합 증시나 홍콩 뭐 증시들은 최근에 좀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적어도 외환 시장에서는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혹은 이머징 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불리하게 보지는 않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통화라는 게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두 번째 통화라는 거죠? 네. 1월 20일 날 취임식 하고 나서 2월 달에 첫 번째 통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7개월 만에 최근에 통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암암리에 퍼져져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짝은 불식시킬 수 있는 듯한 희망감을 주는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좀 굉장히 심해져 있었는데 현재 최근에 아프간 미군 철수 이후로 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중국의 위상이 조금 중요해지면서 바이든이 손을 내민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고요. 선의의 경쟁을 하되, 서로 악수는 두지 말자, 서로 침략하지는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화해 손길을 뻗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와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좀 특이사항으로는 그동안에 중국에서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 업종들이 좀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입니다. 차이나 세미컨덕터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 화학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대, 그리고 SMIC가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강세를 이끌어 왔었던 철강 혹은 알루미늄 이런 에너지 기업들은 좀 오늘 약세를 보였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린 거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 1%에서 2% 정도 조정이었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뭐 순환매가 이루어졌다, 조금 쉬어가는 장이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중 두 번째 전화 통화로 인해서 좀 온기가 펼쳐졌다는 뜻인데, 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경제 무역 분쟁을 계속하면서도 또 막상 둘이 막 본격적으로 치고받는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확전으로 가고 정말로 아예 뭐 단교를 한다든지 극단적으로 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양국이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입장 변화가 느껴지나요?
특히나 이번에는 그 미군의 아프간 철수 덕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화해의 모드보다는 어느 정도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해석도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홍콩이라든가 뭐 위구르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내정 간섭은 하지 마라라고 시진핑이 좀 선을 긋기도 했고요. 좀 어느 정도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화해의 의미보다는 좀 화해를 하면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다라고 해석하는 입장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국은 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아시아 사람이라서 그런지 땅에 대해서는 그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예민한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뭐 대만도 그렇고 네. 홍콩도 그렇고 위구르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 뭐 1cm도 침범할 수 뭐 한 끝도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구조로 내세우는데 확실히 그 이 정서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영토 뭐 동아시아 이런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느낌이.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 결론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동안 미중 어떤 압박 때문에 길을 피지 못했던 섹터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네, 순환매가 좀 이루어졌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유럽 증시가 좀 시작하고 있을 텐데 네. 이런 어떤 훈풍의 분위기가 유럽 시장까지 좀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 선물은 각각 플러스로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단순하게 트럼프와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의 그 전화 통화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일 유럽 증시는 좀 ECB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좀 보합 상태로 끝났었는데 일단은 경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유럽 증시는 덩달아 좀 상승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도 좀 따뜻하게 상승하고 있다. 네. 중국에 또 다른 뉴스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홍콩 거래소 뉴스인데 어떤 뉴스입니까? 오늘 홍콩 거래소에서 오후 4시 반쯤에 리차이퉁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홍콩과 본토에 재테크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그런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웰스 코넥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만 보자면은 불을 이어준다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현재 외국인들은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할 때 홍콩을 통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중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기관과 개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해외 투자의 초석을 열어주는 것을 공식화했고요. 이것을 리차이퉁이라고 하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좀 언급이 됐었고 가깝게는 예. 올해 7월 달에도 리차이퉁이 올해 하반기에는 공식화될 거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콩 거래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줬고요. 인당 100만 위안, 우리 돈 약 1.8억 원 정도 한도로 중국 본토에 있는 개개인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오픈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일단은 광둥성, 중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성인데 이 광둥성 주민들에게 먼저 홍콩에 직접 투자하는 걸 허용을 해주고요. 네. 점차적으로 2025년까지 중국 전역으로 이걸 오픈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개개인들도 직접적으로 해외에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 중국의 은행과 금융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 중국의 본토 분들은 해외 뭐 주식이나 뭐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없었나 보네요. 직접적으로 홍콩을 통해서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외화 반출, 국부의 반출을 좀 굉장히 꺼려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해외에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군요. 근데 이거를 리차이퉁 뭐 웰스 커넥트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불을 연결해 준다는 느낌으로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해외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줬다. 네. 오, 그럼 이제 뭐 만약에 이게 정말로 큰 폭으로 뭐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열리지만 열리게 되면은 중국에서 또 돈의 액수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인구가 14억 명이고요. 인구의 10% 정도만 우리 돈 5천만 원씩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스닥 뭐 등등에서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중국인들은 좀 투기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4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08년까지 중국이 매년 약 14%에서 16% 정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 상해종합지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년간 약 6배가 지수가 6배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게 20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대로 뭐 줄어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기다가 천강통 후강통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직접 상해와 홍콩에 심천에 투자를 하게끔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도 전에 중국 개개인들이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2014-15년 2년 동안 약 2200포인트에서 5200포인트까지 또 끌어올렸거든요.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약 70%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중국은 개인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2015-16년에 버블을 만들었을 때는 개인의 투자 비중이 80%였다. 다시 말해서 중국 개개인들이 한번 협심을 해서 굉장히 투기적으로 변한다면 시장의 색깔은 또 하나의 버블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서 봤었는데 중국 시장의 특징이 개인의 참여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 네. 얼핏 생각하기에는 중국은 관치 국가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금, 연기금들 같은 어떤 기금들이 증시에 많이 들어와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중국 개인들이 그렇게 증시 투자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도 그 비중이 그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나 봐요.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종목별로 투자 한도를 30% 수준으로 좀 정해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기금, 중국의 연기금도 실제로 중국 그 중국의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비율이 3%가 네.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중국의 연기금이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개인들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변동성이 뭐 중국 시장에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워낙 투기적인 행태를 뭐 많이 보여서 뭐 금융을 잘 공부를 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중국 시장의 어떤 이 투기성에 관해서는 뭐 우리나라 시장을 능가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나라인 것 같던데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인구가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좀 종목에 대해서 좀 급등락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수가 뭐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를 가지 않나 뭐 2000포인트에서 네. 5000포인트를 가고 또 올랐던 게 또 그만큼 떨어지고 정말 다이나믹한 나라인데 또 중국이 그렇게 또 지수가 움직이면은 국가가 또 막 비상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그 나라는 실제로 2021년 초 그러니까 미국 이나 다른 국가들은 어느 정도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때도 중국은 과거에 버블이 터졌을 때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긴축을 중국은 올해 초부터 했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올해 연초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던 것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출렁이면서 2분기와 3분기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서구 투자자들 유럽이나 미국 투자자들이 이머징에 투자를 하냐 안 하냐 아니면 뭐 선진국에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는데 정말로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빨리 해외 투자를 열 걸 생각은 안 하지만 뭐 화끈하게 열어주면은 이 중국의 자금이 또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세계 증시 꽤 중요한 팩터가 되겠네요. 좀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뉴스 제가 들어봤는데요. 자, 이다 어제 있었죠? ECB 테이퍼링 이슈도 네. 있는데 어제 ECB 어떻게 끝났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증시는 어제 장 초반에 좀 상승 출발하다가 ECB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ECB에서는 0%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현재 유럽의 전반적인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의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경기가 안정화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특히 ECB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고요. ECB에서는 유럽의 올해 성장률을 5.6%에서 6%로 올렸는데 이렇게 경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ECB가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실제로 로이터에서는 1분기와 2분기에 매월 800억 유로씩 채권 매입을 했던 규모가 3분기부터는 약 600억에서 700억 유로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전망 기사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였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CB는 지금 자산 매입의 속도를 늦추는 게 테이퍼링이 아니다 그랬는데 자산 매입의 속도를 늦추는 게 테이퍼링 아닌가요? 실제로 저도 이 기사를 여러 번 찾아봤어요. 속도 금액과 금액과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좀 시계열로 놀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제가 그 기사들을 보고 이해를 한 것은 매월 800억 유로씩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현재 800억 유로씩 하고 있다 정도 수준이고 시간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내용도 딱히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고용이 회복이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인플레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유지해 줄 때까지는 계속해서 채권 매입을 진행하겠다 정도였는데 지금 로이터에서는 조금 컨센서스를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약 지금까지는 800억 유로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매입을 해왔지만 600억에서 700억 유로까지 줄어들 수는 있겠다 정도로. 아, 600억에서 700억 유로라는 게 공식 발표가 아니라 현재까지 네. 그냥 컨센서스로 나오는 정도. 로이터의 컨센서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좀 작은 출발이긴 하지만 유럽은 테이퍼링을 향해서 한 발을 뛰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치고는 뭐 증시가 막 그렇게 충격적으로 또 반응하거나 그렇진 않았네요. 적어도 유럽 증시는 그냥 보합 혹은 혼조세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미국 증시는 그 이후에 상승하던 것들이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예. 약세로 전환을 했던 게 좀 시장에 눈에 띄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유동성으로 끌어올렸던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유동성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눈과 귀를 좀 집중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유럽에서는 ECB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지표, 매번 고용지표를 얘기를 해서 그놈의 고용지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발표났던 거는 대부분 잡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률에 대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음식료 서비스, 제조업, 뭐 거의 모든 섹터들이 잡 오프닝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게 사상 최대치 정도 수준이다 입니다. 따라서 경기 미국의 기업들의 체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 정도 시장이 해석을 했고요. 다만 ECB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조금 불거지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우려 그리고 9월 FOMC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식의 반응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뭐 실제적으로 S&P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네. 뭐 우리나라는 별 강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전 세계 증시 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ECB가 지금 먼저 한 발을 어쨌든 뗐고요. 미국도 지표가 그걸 악화라고 보는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기 때문에 따라서 9월 달에 또 한 발을 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혼미하다고 해야 되나 혼자라고 해야 되나 좀 관점이 좀 많이 나뉘는 것 같네요. 일단은 9월 FOMC 이번 22일 우리 시간으로는 23일이고요. 9월 FOMC까지는 일단은 좀 눈치를 보는 장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1월 달에 진짜로 테이퍼링을 실행을 할 건지 그리고 내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할 건지의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거니까요. 일단은 9월 22일 FOMC가 있을 때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S&P가 지금까지 쭉 보면은 사실은 뭐 기술주가 올해 좀 강했잖아요. 네. 저금리나 양쪽 하나를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혼조세가 있을 때 미국 시장의 업종 간에는 어떤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작년 11월에 모더나에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술주보다는 특히나 전통의 산업들,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낙폭과대주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7월 들어서 특히 미국에서 계약이 연기가 되고 그리고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다시금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쏠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우리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S&P 500 ETF 지수하고 그리고 S&P 500의 고배당 ETF 지수하고 비교를 해봐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연초 이후 상반기까지는 고배당 ETF가 훨씬 더 성과가 좋았고요. 네. 전통의 기업들로 포진되어 있는. 그런데 7월부터는 단순한 S&P 500 ETF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 말은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기의 재개가 좀 생각보다 늦춰질 수가 있고 경기의 체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못한다면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코로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로 수급이 좀 쏠리지 않았나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랬다. 그럼 지금은 이제 또 뭐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네. 언젠가 금리 인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주가 조금 뭐 흔히 고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포즈가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고 PER 업종은 괜히 고 PER 멀티플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PER 멀티플 뭐 100배, 200배, 300배씩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고 PER 업종들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특히나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아직 실제로 현금을 쥐지 못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데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고 PER 업종들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부채 그 상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고 PER 업종들은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굉장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저는 좀 유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멀티플이 높은 종목들은 굉장히 좀 흔히 말해서 섹시한 종목들이 많지만 과연 금리 인상 구간에서 현금 흐름이 음으로 전환을 할 때에도 과연 섹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좀 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PER에 관해서는 조금 조심하자는 쪽에 가까우시군요, 매니저님은. 시장 전체적으로 멀티플이 높아지고 그리고 예, 예. 아주 빠른 속도로 멀티플이 그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네. 괜찮고 아마존 같은 기업은 현재 PER이 70배 정도 되는데 네. PER이 높아라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아마존의 현금 흐름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늘 좋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과거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2018년, 19년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PER 100배, 60배씩 봤던 기업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매출이나 어닝의 전년 대비 속도가 조금 늦춰질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에 네네.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3배 오르고 삼성전자가 2배 올랐던 시절 반도체 빅사이클을 외치던 시절에 엔비디아도 뭐 3배, 4배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40%, 50%씩 성장세를 보여주다가 딱 한 번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 성장을 보이고 나서 엔비디아가 딱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물론 그 기간을 버텼다면 지금 굉장히 해피했겠지만 좀 그런 출렁임을 각오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각오할 수 있는 기업에만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69원 상당히 애매한 라인에 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영업점에서도 손님분들께서는 1150원 밑으로 빠지면 그때 달러를 살 거야 네. 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조금 횡보를 하는 구간이고 섣불리 환율에 베팅을 하긴 좀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님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기를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달러를 많이 사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내년에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면 달러 인덱스는 강세로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비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분할 매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달러의 포지션을 늘려가 주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투자하는 분들이 달러의 비중을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물으시는데 네. 그건 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 조금 저도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던 케이스가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질문하십시오. 네, 2008년 리먼 사태 때 예, 예. 우리나라 연기금이 손실률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우리나라 연기금이요? 네. 2008년 리먼 사태 때 우리나라 연기금의 손실률 별로 없다에 걸겠습니다. 맞아요. 0%! 마이너스 0.1%였습니다. 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그랬나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중에 넘버 원이었어요. 예. 2등이 홍콩이었는데 마이너스 11% 정도였거든요. 예, 예. 이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 부동산도 30%씩 빠졌는데? 예. 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 통계청이랑 알아보니까
연기금의 총자산에서 달러 포지션이 30%였더라고요. 예, 예.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750원에서 8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1500원 수준까지 올랐는데 네. 30%의 포지션을 갖고 있던 달러가 두 배가 되고 네. 그리고 반토막 그 달러를 팔아서 반토막 난 코스피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실제로 손님분들께서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은 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 주식은 30%가 빠졌는데 원화한 산 자산은 15%밖에 안 빠졌네. 이걸 코로나 때 조금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달러는 조금 해지의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좋겠다. 1169원이면 좀 애매한 레벨이긴 하지만 아직도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현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닥을 잡으려는 건 전 욕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제가 예전에 리만 사태 때 잠깐 기억나는 게 제가 네. 채권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대박난 팀이 저희는 뭐 다 안 좋았죠. 주식도 안 좋고 리만 사태니까 뭐 전부 다 날아가는 와중에 해외 채권을 하고 있는 팀은 네. 그해 뭐 연말에 전부 해외여행 갔습니다. 네, 뭐 그냥 뭐 기본이 두 배던데 기본이 두 배? 가만히 앉아서 일단 환율도 그렇고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환율이 1169원 사실은 1100원에서 1200원 박스로 이제 많이 보고 대응을 하시니까 이제 달러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조금 감소할 것 같긴 하지만은 역시 주식과 이 반대로 가는 헤지의 기능성이 좋으니까 아직도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할 때에는 달러를 좀 쌓아가는 특히 이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앞두고 있으니까 좀 달러는 강세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장이 좋아지면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가 좀 물 건너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보험으로라도 네. 달러는 좀 꼭 포지션에 넣어야 한다라는 네.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도 뭐 항상 보험으로 달러를 넣고 있는데요. 가끔은 부동산을 넣어놓을 거라는 생각을 후회를 가끔 하지만은 뭐 언젠가 달러도 한 건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1부에서는 중국 시장이 중국에 있는 분들에게 드디어 해외 시장이 열리고 있다. 홍콩으로 웰스 커넥트라고 홍콩을 통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길이 중국 분들에게 열리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국 시장에 답사를 이 한국 증권금융인가? 하여튼 손을 잡고 답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2008년 리만 사태 이전에 들어와서 중국 증시를 엄청나게 올린 다음에 한 번에 떨어지면서 중국 시장에 엄청난 쇼크를 줬던 일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거나 반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했는데 드디어 만약에 중국에서 뭐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문이 열린다면은 글로벌 증시에도 또 다른 바람이 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같이 흔들릴 때는 또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라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먼저 저희가 광고 드린 대로 미래에셋증권의 이재훈 팀장님과 미국 증시 그리고 포트폴리오랑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개인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